우리 언니야 사주가 되게 자사다난해. 맞아요. 엄청 힘들어. 예, 저 너무 언니는 힘들어요. 밝고 굉장히 쾌활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시고 그게 습이 돼서 겉으로는 웃는데 마음은 언니는 너무 불안해. 맞아요. 근데 언니 스스로가 불안한데 나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을 상담을 한다든가 마주한다든가 뭔가 했었을 때 언니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있고, 제가 2020년, 그 재작년도에 교통사고 세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2년도 3월 달에 사고가 난 거를 치료를 받던 도중에 또 사, 5월 사고. 달에 저희 이제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음주하시고 차를 박아서 아이고. 그냥 그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걸리면 퇴사를 해야 된대요. 그 그쵸, 그쵸, 그쵸. 종합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도 그냥 같은 건물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진료받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합의 안 보고? 수리만 하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앞에 거로 진료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9월 달에 다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주무고비를 몇번 그래서 넘긴 거야? 사실 그게 사고가 되게 큰게 아니었고, 그냥 서 있는데 뒤에서 봤고, 서 있는데 그냥 교수석 봤고, 서 있는데 앞차가 후진해서 봤고, 이렇게 했거든요. 난리도 예, 아니었네. 그래서 사실은 3월 달 거를 그냥 쭉 진료를 받아라 했었는데, 9월 달 사고랑 겹치니까 그치. 하나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앞에 걸 그냥 거의 그냥 헐값에 그냥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서 지금 9월 달 거는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금 정산도 안 되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렇고,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정말 대상자 분께서 아세요. 너약 먹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약간, 예, 진짜? 오래 드신 분들은 목소리 톤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도 뭐 우울증 약 먹지.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언니가 일하는 예, 도중에, 왜냐면 대상자 분들 다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 언니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상대를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이런 것도 있었고 아프니까 일을 못 나가니까 계속 수당은 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네. 되게 그들 좀 입장에서는 언니도 마음에 병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상담을 약간 그런 하냐.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원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도 더 그런 게좀 심해졌지. 에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도 약간 그 몸에 경직이 돼서 신체 증상을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가고 일하는 것도 교대 근무니까 힘들고 다시 퇴근하고 와서도 병원 투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은 작년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 되게 좋은 띠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좋은 걸잘 근데 이게 모르겠고. 띠가요. 띠는 진짜 통계적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 띠가 다 좋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띠에도 내 생년월일이 있고 또 자라온 환경이 있고 주어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만 아닌 사람들은 따로 점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언니가 나가는 삼재를 2024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2024년에 모든 게 많이 정리가 될 거야. 난 사실상 언니 직업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언니가 이제 감당해내기가 내 마음에서 버겁다라고 자꾸 얘기가 들리고요. 맞아요. 여기서 계속 떨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해.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약도 중간에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예전, 저희가 불교다 보니까, 제가 이 직장이 제일 오래된 직장이고, 예전 다 떠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응. 이러니까 이제 시집 가기 전까지 좀 있길 바라는 거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왜냐면 이제 일반 회사는 일반 사회복지 쪽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게좀 부자연스러운데 저희는 그걸 다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니가 이제 이걸 버겁게 감당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근데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내가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신 얘기, 조상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점을 봐요, 저는. 근데 우리 언니는 솔직히 점을 몇번 봤는지 난 그것까지 못 맞춰. 그치만,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셔도 기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동자가 좀 앞서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동자가 앞서 있어. 예, 사실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창원에 또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창원 가서 몇번 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본 분이 저한테 장군하고 동자가 있어서 웬만하면 다니지 마라. 아, 이런데? 이게 예, 다니지 마라. 왜냐면은 저희 더 그걸 자극을 애할 해주지 수도 마라. 있고 그래서 성격이 일할 때는 약간 장군 쪽인데 원래 네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동자 맞아. 성격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 엄마도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고 외할머니도 좀저6.25 전쟁 때 혼자 되셔가지고 거의 50년 혼자 사시면서 그 돌에다가 기도했었다라고 예,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공줄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자손인데, 내가 카메라 켜기 전에 언니 신가물이라는 말 알아? 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요. 언니가 딱 신가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떨리는 그 떨림이 솔직히 언니가 정신과 약을 먹어서 떨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신적으로 봤을 때, 느꼈을 때 떨림을 난 느낀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지금 무당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는 아닌데, 원래 빌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언니 스스로도 좀 많이 빌어주셔야 예, 되고, 그래서 좀 추월우랑 지장제일 때는 그냥 절에 가서 기도를 잘하셨어요. 근데도 이 시기적으로 언니가 작년에, 그러니까, 삼재도 분명히 들어왔겠지만, 작년에 언니가 되게 안고 가야 되는 내 힘듦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사고 난거 말고. 그 이후에 언니가 맞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돈이 오고 막 힘들으셨어. 근데 나가는 삼재 이제 2024년을 내가 잘 끌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나가면서의 언니의 그 모든 자리 잡아 있던 게 흐트러질 일이 분명히 있어. 내가 아까 그랬지. 직장의 이동도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언니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나가는 직장의 그 퇴사가 아닌 내게 쫓아진다는 것도 나는 솔직히 보여. 우리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언니가 말하는 그런 조건은 너무 좋아.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나 퇴사 안할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일을 또 당해서라도 언니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언니가 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진짜. 그리고 신가물이라는 그 감정에 있어서 거의 나도 옛날에 정신과 약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맞아요. 이쪽의 마음의 불안감은.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많이 기도도 하고 뭔가 언니 스스로도 내면의 마음을 다짐을 잡고 또 외부적으로 기도 다닐 수 있는 곳도 만약에 다니고 무당처럼 기도 다니는 뜻이 아니라 절이라도 혹은 무당집이라도 다니면서 많이 공을 닦으시면서 사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동안에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는 언니 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가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 운은 있었어. 네, 맞아요. 그운 유지하는 게 힘들었을 뿐이야, 우리 언니가. 그 운이라는 게 있었었던 거에 언니가 요소가 내 부모님, 내 위의 조상들이 빌었던 공주력으로 언니가 그걸 얻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잡았으면 언니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언니도 공을 이어가야 된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니가 진짜 요번 삼재에 언니가 최악으로 다 그냥 액땜하듯이 다 초반에 다 치고 나간 거야. 진짜 어디 병신 안 되기를 얼마 천만 다행이야.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사고였더라도 사고가 잦아져 버리면 남들은 크게 다쳐. 근데 언니는 정말 그냥 차만 고장나게 혹은 내가 그냥 어디 결리고 네. 진짜 타박상 정도만 이렇게 맞아요. 나고 간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난 진짜 그래. 언니가 죽을 거면 세번 넘겼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 정도로 크게 앓고 가야 되는 걸 막아주신 거야. 난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감정은 제가 충분히 느껴져요. 그쵸. 근데 거기에 지금 심취해 있으면 안 돼. 이해가? 심취해 있다라는 말이 내가 거기 빠져서 허우덕거린다라기보다는 그거에서 자꾸 언니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약에 의존해서가 아닌 내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래야 이 가물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쉽지는 않을 맞아요. 건데, 에에. 언니가 오묘하게 애매하게 드는 감정이 있을 거야.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감정. 갑자기 뭐가 우울해? 근데 우울함을 내가 인지를 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조금 겉으로 돌 수도 있는데, 우울하네, 우울하네. 거기에 빠져들면 언니가 완전 꼬꾸라지는 에, 맞아요. 스타일이야. 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우울한 게 아니라 이런 기운에서 오는 우울함을 언니가 느끼는 거야. 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담하다 아, 그 보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이 싸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당처럼.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에안 그냥 뭐안 좋은 결과가 에에 있겠다. 뭐 언니가 있겠다 이런 뭐 촉은 이런 있는 에에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피하게 되고 맞아. 내가 급해서 그걸 이제 빨리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것 아이고. 때문에 징계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고 뭐 그러니까 이 언니가 에 시꺼물이라 좀 촉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야. 이 감정선을 언니가 딱 느껴버리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언니가 교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야. 신감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딱 쳐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언니가 그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야. 그럼 그게 내 슬픔인지 남의 슬픔인지 언니가 그걸 캐치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에 남의 거니까 우리가 여기 손님 보고 딱 손님 나가면 그 감정이 사라지듯이 언니가 그거를 딱 겉으로 그냥 방어를 치셔야 돼.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언니 일하는 데 있어서도 솔직히 실력 발휘를 할 거고 우리 언니야도 내 스스로 약 먹는 게 줄어들 것 같아. 지금은 그 경계선을 몰랐단 말이야. 이게 뭐지? 전화하고 나면 막 내가 더 우울해 미치겠고 막 맞아요. 저 사람이 자살할 것 같은데 아 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빠져들었단 말이야. 그거를 쳐내라는 뜻이야. 할수 있어요. 그거를 언니는. 해야죠. 그리고 나는 우리 언니가 이약 먹는 거 언니 스스로 약 먹는 것도 나는 차츰차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언니가 이 생긴 원인이 언니 뭐라고 생각해? 사실 뭐 다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야. 일단 이제 그 자체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수 있었던 그 불안감이 이제 더 맞아. 이상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달에 집에서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거기 쫓겨났죠. 시집가라고. 나이가 언니 막 40대면 쫓겨날 만한지. 그것도 그렇고 아니 쫓겨나봤자 분리불안 막 이런 것도 있고. 엄마 아니 엄마한테 발로 뛰기 때문에 별로 그건 없는데 이제 약간 그러면서 뭐랄까 엄마가 분리를 못해서 엄마가 계속 저희 집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건 모든 엄마가 다 그렇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밥을 안해 먹으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저는 가스레인지도 이제 한 2개월 됐나? 예, 사실 제가 그 친구네에서 거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제가 병원 아, 다니면서 밖에 같이 오신 친구가 친구? 나이는 어린데 거의 엄마처럼 다 했었고 제가 완전히 다운돼서 그 약간 고비가 있으면 새벽이라도 뛰어나와서 막 찾으러 다니고 했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그 친구가 하는 일을 이제 제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의지도 할수 예,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의지하니까 쟤한테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이 친구한테 해가 되지 예, 않을까? 약간 그게 좀 내가 약간 손해를 그니까 근데 보게 언니, 하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남한테 내가 피해 주는 게 싫다. 남한테 내가 이렇게 헷기치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나도 그 병이 있어. 그래서 나 혼자 극복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언니가 밑에 어쨌든 동생이라고 지금 알려진 사주를 보자면 이 친구는 모든 걸 수용하고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는 사람이야. 예,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것뿐이지 언니랑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런 지능적인 나이 면에서 보면 언니보다 어떻게 보면 한두 살더 위라고도 보여져.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애어른처럼 맞아요. 컸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의지를 했었을 때이 친구가 못 받아들이는 거면 애초에 이 친구 안 했어. 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는 안할 친구야.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혹시 내가 얘한테 너무 부담감이 돼서 얘 인생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일도 이제 제가 소득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부가 소득이라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일을 해준 건데 이제 제가 일을 잘못하면 이 친구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치. 약간 그것도 되게 근데 걱정도 되고. 그거는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여도 똑같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갖다 붙인다 한들 그 일이 100% 잘만 되길 뭐 그것도 아니고 다 이게 틀릴 건데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언니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언니 해볼래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나는 너무 감사하게 그냥 난 도와주면서 일할 것 같아. 더 열심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싫으면 애초에 그냥 다 쳐냈을 사람이야. 이익을 추구하진 않지만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언니가 지금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공황장애 약을 먹고 뭐 불안증에 약을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약을 드시는 거가 시작이 언니 생각에는 교통사고가 나고 내가 집에서 나오고 이 이후에 내가 갑자기 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내 인생관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라고 얘긴 하지만 아니야. 애초에 불안증은 있었고, 있어요. 애초에 뭔가 감정의 그런 불안은 있었는데 그나마 언니 성격대로 언니 성향대로 이겨내면서 살다가 그냥 하필이면 삼재라는 게 와서 내 인생의 최악으로 진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크고 힘들어서 그게 인지상으로 충격이 딱 충이 먹어버린 거야, 충을. 사람이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야, 언니가. 그 지금까지 그래도 안된일 별로 없었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약간 좀 일이 많이 이렇게 언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이 딱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3대 오고 나서 약간 좀 그게 된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뭔가 내 언니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는 했으나 다 그래도 극복을 하셨거든. 에이, 맞아요. 근데 봐봐, 첫 번째 언니가 제일 사랑하던 사람, 그래도 마음으로 의지하던 사람 잃었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차 사고 세번 났어. 그리고 내 몸이 힘들었어. 그쵸.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엄마가 나 나이 먹었다고 결혼 빨리 하라고 내보냈어. 이세 가지가 다 맞아요. 충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겁을 먹은 거야. 나 인생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소개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데 상대방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언니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뭐 누군가를 만나서 나 하나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그 친구가 지금 저 밖에 있는 친구가 거의 먹고 자고 다 케어해주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런 상태인데 에 누구를 다른 만나서 사람을 어떻게 에 챙기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살아갈 수 있을까? 있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계속 지금 분쟁은 아니지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뭐 계속 나도 안 좋아서 봐봐, 연락 안 엄마는 해주고. 엄마대로 아버지 돌아가고 힘드신 거야. 그쵸. 언니도 언니대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감정이 되게 힘들어. 근데 서로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차라리 터놓고 이걸 보듬어서 끌어안고 가는 성격들이 못된 거야. 우리 맞아요. 엄마도 장군줄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가 네, 맞아요. 그런 나약한 모습을 티를 안 내고 싶음에 겉으로 강한 척만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중화시켰던 게 아빠예요. 그쵸. 사실 아빠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큰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그쵸? 돼. 그거를 중화시켰던 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없다 보니까 이게 엄청 데미지가 큰 거거든,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거는 시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고가 계속 나고, 언니가 너무 힘들고,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문이 다100% 제대로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난 것도 있어. 거기에 언니 삼재도 포함인 거야. 정말 우환이 오려면 모든 게다 우환인 게 돼버리는 거야.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어쨌든 풀면 돼. 우리 언니가 이미 다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을 안 했던 거야. 이거를 겪기 시작을 할 때였으면 분명히 언니 상문 부셔야 돼. 아버지 풀어주셔야 돼. 라고 얘기하겠는데 이미 3년 동안 그걸 다 겪고 온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거를 풀으면 뭐가 안될 거야 라는 말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좋은 길로 가게 좀 풀어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도 좀 이런 우울한 마음에 좀 홀로서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미 난 사고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을 못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2024년만 잘 버티시고, 언니가 언니 중심만 잘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언니 인생이 진짜 막장까지는 안갈것 같아. 지금 언니 입장에서는 내 인생 막장인 거야. 맞아요. 왜냐면은 이보다 더 힘들 때가 없어. 사실 뭐 뭐라 그럴까 시집은 가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치. 아니, 그것도 내가 우러나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니 말대로 맞아. 내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데 누가 저 친구처럼 진짜 남자가 와갖고 다 해줄 사람 아니면 이런 나를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라는 생각 장난으로 그 때문에, 얘기도 해요. 너가 수술을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오지게 편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선생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눈만 보면은 뭐 줘. 뭐 필요해.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거의 진짜 좀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되게 악몽도 많이 꾸고 힘들어서 그냥 저집 가면은 제가 옆에 있으면은 그것도 별로 없고. 왜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 네, 그래서.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되게 심리적인 요소가 그냥 겁먹어서 언니가 모든 게 지금 원래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겁을 먹어서 다 이게 일어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이 와갖고 막 언니를 해코지를 한다든가 신이 갑자기 와갖고 언니 무당 안 되면 안 되게끔 만들려고 이런 사건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말이 막 혓바닥 있고요. 언니 스스로 자체가 겁을 인간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다 어려워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올해 시집가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겠죠? 나는 근데 솔직히 언니가 47은 돼야지만 언니가 홍기가 들어오거든. 아, 그래요? 그 전에 연애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해요. 뭐가 어때? 이런 나라도 만날 의향이 있고 나를 이런 나라도 케어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고 만나봐.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너무 외로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해도 그걸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라고 할수 있는 남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른 덥석 잡아야지. 진짜야. 잡긴 잡아야죠. 우리 언니가 진짜 언니 말대로 맞아. 장군줄의 기운도 있고 동절 기운도 있어. 이게 중화가 되면 언니는 그래도 괜찮거든. 근데 일할적인 그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군의 역할처럼 언니가 추진력 있게 뭔가를 열심히 잘하고 끝맺음이 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희한하게 쟤한테만 가면 동자가 돼버려. 이것 또한 너무 길게 가면 언니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언니한테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적정한 수준의 2024년에 언니가 좀 이제 마음의 위안도 됐고 치유도 됐다라고 하면 언니 스스로도 나를 스스로 독립을 시키셔야 돼.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가 나이만 먹었지 내 가족들한테 나를 분리를 못 시켰어. 저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다 저보다 어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는 그냥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시긴 하셨으나 내 마음속엔 항상 내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이 가족 중에 제일 나이가 든든하게 이렇게 했던 내 아버지가 없어지고 내 어머니가 나를 내치는 것 같고 나를 자꾸 보내려고 하고 막 이래버린 거 언니가 막확 불안해진 거야. 동생들이 이제 갈것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언니 스스로의 인생에 언니를 좀 독립을 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게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언니가 성공을 하잖아? 그럼 언니 인생 괜찮아. 알았죠? 크게 문제 없어요. 왜요? 이게 따지고 보면 언니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해답이 쉬운 불안증이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독립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야. 그걸 겁을 먹지 마세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사주가 되게 좋아, 괜찮아. 맞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든 돈은 들어오고 밥은 안 굶는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작년에 힘들었지만 좋았던 게 사람들이 너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돌아보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진짜 괜찮게 만들어 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거리보다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리가 멀어도 먼저 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게 인복인 그러니까 거야. 괜찮았는데, 아 내가 좀 그래, 언니 스스로 이걸 다 불안해했던 거야. 에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약안 먹으셔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약에 의존을 하면 언니가 나 나약해졌네? 이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언니한테 더 해가 됐던 거예요. 나약 먹는 사람이네. 그리고 언니가 하는 일이 뭐 그런 힘든 사람들 상담하는 일이잖아.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같네? 그게 인정이 되면서 언니 스스로가 더 처져버린 거야. 근데 이것들을 하면서 그나마도 내 가족들한테 의지를 하고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인정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별게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약까지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원래 저런 언니 아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힘드네. 그럼 내가 안아줘야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언니는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나는 언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 2023년 안 11월이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나지만 설 이제 지나면은 이제 해가 바뀌는, 막 바뀌지만, 언니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 나는 걱정 안 해. 이제 이런 거다 얘기하고 나니까 얘가 덜 불안해.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들 막 지금 합의 보는 부분들도 그냥 합의 못볼것 같으니까 그냥 업체 써라. 근데 보통 이렇게 1년 이상 진료 받으면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자주 병원 가요? 뭐 하러 갈 맞아, 텐데 맞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헷갈려 두는 거야. 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약간, 그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정신과를 다니니까 일단은 계속 그게 쪽에서 약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일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라 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 그쪽에서는 본인들 실적인데 그래도 그쵸. 배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업체까지 써서 그 끝마무리를 좀안 좋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했는데 다들 주변에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내 생각?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뭐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쵸. 흘러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흘러가겠죠.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